원래 20kg로 들어왔는데 보호소에 12kg가 된 거예요. 설사를 심하게 해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뭐 어차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바로 구조를 해서 거의 한 2주 병원 가가지고 검사 다 하고 검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요. 그냥 장 문제였어요. 장이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16kg, 4kg 찌었어요. 사상충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찌워야 돼요. 체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사상충 치료는 되게 좀 힘든 치료라 좀 체력을 좀 치운 다음에 사상충 치료를 하려고. 저희가 구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좀 아픈 아이들을 좀 우선으로 하고요. 그리고 산모, 엄마 번을 좀 많이 구조를 한 편이에요. 근데 바비는 처음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했어요. 설사를 너무 많이 막 해놓고 그래도 잘 먹이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조했어요. 포인트 아이들을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입양도 많이 힘들고 좀 그래요. 근데 포인트 아이들이 좀 사냥을 하는 애들이라 길 가다 뭐 새를 본다거나 이런 비둘기를 본다거나 좀 흥분을 해요. 근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눈치는 엄청 빨라요. 또 주인 되게 좋아하고 애교 엄청 많고요. 유기동물을 부탁해.